유럽연합이 USB-C 통합 법안을 발표하면서 아이폰의 라이트닝 폐지는 확실시 되었죠. 그러면서 애플의 미래는 단두 가지. USB-C가 달린 아이폰이냐, 아니면 포트를 없애버린 포트리스 아이폰이냐. 둘중 어느 게더 유력한지 기술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야메롯 기술이 아는 야메카닉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렉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In 2024, a USB-C port will become mandatory for a whole range of electronic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tablets, and headphones. Is Apple moving to USB-C? Governments, get to do what they're going to do, and obviously we'll have to comply. 이 인터뷰가 있고 나서 많은 매체들에서 USB-C가 아이폰에 탑재될 거라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과연 그럴까요? EU가 최근 승인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문 링크는 아래 달아놨어요. 여기서 11페이지를 보면 insofar라고 시작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유선 충전 방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한 무선 장치는 아래 사용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래는 USB Type-C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해놨어요. 그러니까 유선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면 타입C를 탑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유선으로 충전을 안 하면 타입C를 달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에어팟처럼 이 작은 기계 안에 타입C를 달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래서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계들에게만 한정을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법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We will have to comply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공식적으로 아이폰에 USB-C를 단단 말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두 갈래 길로 나눠졌다고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게더 타당성이 있을까? 미래를 알려면 역사를 보라 그랬죠. 애플의 지난 행보를 한번 훑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잡스 형님은 살아생전 구멍은 물론이고 나사 하나까지 용납하지 않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했어요.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하나 현실화되고 있죠. 2016년 아이폰 7을 출시하면서 이어폰 단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욕을 엄청 들어먹었죠.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했는데 애플에는 이런 용기가 있어요. 키노트에서도 자기들은 용기가 있어서 이걸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Apple earpods are the most popular headphones in the world. And with iPhone 7 and 7 Plus, we're moving to connecting them over Lightning. Well, the reason to move on, I'm going to give you three of them, but it really comes down to one word. Courage. 이런 격변이 일어나면 애플은 세 가지 키워드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그 격변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적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어폰 단자를 없애면서 해결책으로는 라이트닝 단자 이어팟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3.5에서 라이트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동글까지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전이랑 이어폰을 동시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해 에어팟이랑 라이트닝 독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요. 단자를 없앰으로써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하고 방수 방진이 가능해졌다. 역대 최고의 아이폰이다. 실제로 방수되는 아이폰은 7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애플을 조롱하던 갤럭시도 바로 갈아타게 되죠. 갤럭시는 노트10부터 단자를 없애버렸어요. 소비자들은 몇 년 만에 적응을 했죠. 이제 지하철에서는 이어폰을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 거의 힘들 거예요. 원래는 공짜로 끼워주던 이어폰인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에어팟을 돈 주고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애플은 에어팟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죠. 그 다음 없어진 것이 바로 2018년 아이폰 10을 출시하면서 홈버튼을 없앴어요. 똑같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지문 인식이 없어진 대신에 페이스 아이디를 넣어주고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가는 대신에 쓸어 올리기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합리화를 하죠. 페이스 아이디가 더 보안에 확실하고 화면이 넓어졌다. 역대 최고의 아이폰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페이스 아이디에 벌써 적응을 했어요. 아이폰을 쓰다가 지문 인식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는 내가 잠금을 풀어야지 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벌써 풀어져 있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딴 사람 아이폰을 빌려가지고 쓸어 올렸는데 왜 안 열리지? 아 맞다, 내 얼굴 인식을 해야 되지? 그제서야 인지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만큼 페이스 아이디는 심리스한 생체 인식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아이폰 14을 출시하면서 구멍 하나를 더 없애버립니다. 바로 유심 슬롯이에요. 내 폰에는 구멍인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아이폰 14, 14 맥스, 프로, 프로 맥스 라인 전부 다 유심 슬롯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연히 eSIM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합리화, 대리점 갈 필요 없이 요금제 전환이 빠르고 여러 개의 eSIM을 넣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eSIM을 빼버리면 핸드폰 추적을 못하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한국은 아직 eSIM 도입 느리다고 안주할 게 아니에요. 애플은 당연히 미국에서니까 미국 통신사들이랑 협업으로 빠르게 eSIM을 도입할 수 있었지 곧 한국에도 닥칠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씩 적응을 하겠죠.
게임팩을 꽂거나 CD를 넣는 것처럼 구시대 이후물이 되어버릴 거예요. 장담컨대 이것도 조만간 적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에 남은 거는 충전 단자랑 버튼들이 남았네요. 버튼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과연 애플은 충전 포트를 없애고 어떻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완성할 수 있는가? 포트의 역할은 두 가지죠. 데이터 전송과 충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무선으로 해결할 것인가? 충전은 당연히 맥세이프로 대체할 것이라는 암시가 많이 보였어요.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독을 출시했을 때 애플 매장에선 전부 다 독 위에 올려서 아이폰을 전시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맥세이프 위에 올려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또 에어팟 프로 2세대에도 자석을 넣어서 맥세이프랑 호환되게 만들었죠. 이런 걸 보면 다양한 호환으로 맥세이프를 밀고 있는 게 보여요. 박스를 열었을 때 어쨌든 충전은 해야 되니까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이어폰 단자를 없앨 때는 12,000원짜리 동글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케이블 대신에 맥세이프를 넣어주면 31,000원 정도 더 비싸지는 건데 요즘에는 충전기랑 이어폰이 없잖아요. 그리고 100만원 넘는 제품에서 충전기는 당연히 들어있어야죠.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리화를 하겠죠. 포트가 없어진 자리에 배터리를 넣으면서 하루 종일 충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잘 때만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크, 역대 최장수 아이폰이다. 요즘 잠잘 때 핸드폰 충전 올려놓고 하루 종일 쓸 수 있잖아요. 예전처럼 카페나 식당에서 충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직 2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맥세이프 충전 속도를 개선하는 데는 여유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데이터 전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인데 이것 또한 애플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애플워치예요. 얘를 보면 벌써 무선으로 충전하고 무선으로 업데이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포트리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플워치라고 해도 바이오스나 소프트웨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리를 하려면 서비스 센터에서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워치에도 포트가 있어요. 이건 찐 애플 봐도 모르는데 시계줄을 빼보면 유심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얘를 열어보면 4핀 단자가 숨어 있어요. 서비스 센터 전용 포트인데 이걸 서비스 포트라고 불러요. 그럼 포트리스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놀랄만은 사실 2021년 애플워치 7에는 무려 이 단자조차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수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에 대한 해답은 애플이 전파 인증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링크에 달아놨어요. 이거 애플워치 7 전자파 시험선대 60.5GHz 대역의 통신장비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통신장비를 활성화하려면 서비스 전용 독에 올려야지만 활성화된다고 적혀있네요. 이 장비를 통해서 무선으로 서비스 포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60GHz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60GHz 도대체 어디서 쓰는 대역이냐면 와이파이보다 10배 빠르고 초당 기가비트를 전송한다고 해서 Y기그라고 부르는 통신 기술이 있어요. 와이파이 6, B, G, N, A, C, A, X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Y기그도 IEEE 표준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와이파이는 대중화가 돼서 모든 사람이 와이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Y기그는 생소하잖아요. 이걸 왜 아직도 쓰질 못하냐? 이 기술이 나온 건 2009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중화가 못 된 이유가 전파통신이란 게 파동에서 자료를 실어 보내는 건데 이 헤르츠라는 단위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헤르츠가 높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파수가 높으면 장례물에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질 못해. 와이파이 보면 2.4GHz, 5GHz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2.4는 속도가 느린데 범위가 넓고 5GHz는 범위는 좁은데 빠르다고. 이거는 IT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10배인 60GHz는 어떻겠어요? 속도는 10배인데 범위는 10분의 1로 줄어서 2m,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라 공기만 있어도 뚫질 못해요. 공기도 하나의 장애물이거든요. 과학 시간에 노을이 붉은 이유를 배웠잖아요. 이거는 물리 법칙이고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는 2-3m 안에 제한되어 있고 2-3m면 케이블을 꽂으면 되지 누가 무선을 쓰겠어요. 그 지금까지 굳이 2-3m 되는 무선 통신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아이폰은 4K 60프레임의 HDR 영상을 지원해요. 그러면 1분에 1기가 정도 되는 엄청난 용량을 사용하죠. 영상은 이렇게 용량이 커졌는데 데이터 전송이 느리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이 포트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선 통신으로 USB-C보다 빠르거나 아니면 그거 상응한 속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에 대한 대책이 Y기그 기술이고 이 기술은 Y기그 연합이라는 데서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을 제정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애플은 Y기그 연합에서 AMD, 인텔, 퀄컴, 삼성 이런 큰 IT 기업들이랑 주축을 이뤄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통신 모듈에 대한 안정성, 저전력, 대량 생산 이게 가능하다는 걸 봤잖아요. 기술이 있는데 필요성이 부족해서 대중화가 안 됐던 거였는데 포트가 없어지면서 대중화로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예요. 바로 애플의 용기로 말이죠. Courage.
애플의 용기로 이어폰 시장이 무선으로 바뀐 것처럼 근거리 데이터 전송도 무선화가 될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거? 근데 아이폰이 Y기그를 탑재해도 내가 가진 와이파이 공유기는 Y기그를 지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게 생태계 구축이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나올 맥북에 당연히 이 기술을 넣어놓겠죠. 그래서 애플끼리는 초고속 에어드랍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맥북이 없는 윈도우 유저들은 느린 와이파이를 쓰던지 아니면은 액세서리를 사게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는 아주 애플적인 마케팅 방향에 불보듯 헌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맥세이프에 적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이소에서도 맥세이프 관련 액세서리가 품절이었죠. 저도 침대 옆에 하나 그리고 차에 하나 있는데 이거 붙이고 떼는 편리함이 엄청나요. 한번 써보면 하나를 더 사게 돼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케이블 쓸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애플이 라이트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MFI 이 인증 라이센스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짤짤했거든요. 이거를 MIM, Made for MagSafe 인증으로 갈아타고 라이센스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냐? 이 법 시행은 2024년 12월 28일로 못 박혔어요. 이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4년 9월에 발표되는 아이폰 16에는 법규에 맞는 아이폰을 내놔야 12월이 넘어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달 만에 단종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포트리스 아이폰이 허황된 말로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메카닉이었습니다. See ya. iPhone 15, 16에 C타입을 달고 그 이후에 포트리스가 될 수도 있지 않냐? 하기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